되죠. 오늘은 이제 혼합물의 분리를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혼합물의 분리인데, 자, 우리가 이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걸 혼합물이라고 했지. 근데 이 혼합물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냐면, 뭐 한다? 분리를 시켜보고자 한다라는 거지. 나눠보고자 한다는 거지. 원래 순물질로 하는 과정인데, 그를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물질마다 고유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지. 우리가 배웠던 물질의 특성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있었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있었고, 또 어떤 거 있었어? 물질의 특성? 식는 점이요. 밀도가 있었죠. 네, 요새 말했잖아요. 또 부피, 질량, 용해도가 있었습니다. 네. 고유의 특성, 색이 성질은 포함 안 된다고 했잖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리고 밀도나 용해도. 그럼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 물질을 뭐 할 수 있다? 분리시켜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뭘 가지고? 첫 번째는 뭘 가지고 그러면 분리를 해볼 거냐면, 자, 이 끓는 점을 이용해서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증류라고 해요. 증류. 증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분리해 볼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에 우리 이 단원 배울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 자, 물과 에탄올을, 물과 에탄올을 각각 가열을 시킬 때, 물은 어떻게 되고? 이게 물이었죠. 네.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오른다라고 했어. 거기에 반해 에탄올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한 70도씨에서 끓어요. 50인가? 아, 에탄올. 78이었다. 그치. 물은 몇 도씨에서 끓는다? 100도씨에서 끓는다. 에탄올은 몇 도씨에서 끓었어? 78. 78도씨에서 각각 끓었는데, 물과 에탄올을 섞은 혼합물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 가다가 쭉 올라가요. 이린다 그랬어. 이게 뭐였어요? 물과 에탄올을 섞은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면 물과 에탄올을 섞을 때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구간이야. 이 구간. 이 구간이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이 구간에서 물은 어떤 상태야? 물은 어떤 상태예요? 액체 상태겠지. 네. 액체? 근데 에탄올은? 기체. 그냥 기체는 아니고 뭐에서 뭘로? 액체에서 기체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상태 변화. 그치,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물은 액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발생한 기체를 따로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물과 에탄올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네. 그치. 근데 요 사이 구간에서 물은 액체, 에탄올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온도에서 물과 에탄올을 분류하고 싶어. 그럼 어느 온도에서 분류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어요? 78도요. 78도에서 하는 게 좋아요?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야? 어느 사이의 온도? 물에 끓는 점과 에탄올 끓는 점, 이 사이의 온도에서 뭘 맞춰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이 정도의 온도에서 뭘 해줄 수 있어? 이 두 물질을 분리해주는 게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이의 온도라면 물은 뭐고, 액체 상태 유지가 될 거고, 에탄올은 기체가 될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물이 99도면은 기체가 안 되죠. 그래도 거의 90도 정도, 80도에서 90도 사이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은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하나? 증류라고 해요. 증류. 알겠어요? 이런 과정을 증류라고 합니다. 주류. 뭐라는 거야? 자, 증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러한 장치를, 증류 장치를 쓰게 되는데, 증류 장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혼합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혼합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들어있을 때, 혼합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들어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모으게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으게 돼요. 지금 뭐 하다가 할 수가 있는 게 증류. 보통 이제 우리는 수상 치환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이렇게 수조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수조에다가 이렇게 담아둬. 이렇게 담아두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으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가열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열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열을 시키면. 가열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제 막아놓겠죠.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다면 뭐부터 끓어오르겠어? 에탄올이요.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뭐가 모이게 된다? 에탄올 기체. 그치. 기체인? 에탄올이 모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에탄올은 수상 치환을 하면 안 돼. 물에 잘 녹거든. 물에 잘 녹아서 수상 치환을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이러한 장치를 써서 우리가 모아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아 주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여기다가 뭘 받아두고 찬물을 받아둔 상태로. 참물을 받은 상태로 실린더 같은 데다가 모아도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뭐다? 증류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종류의 기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구조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장치가 좀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복잡한 장치들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장치에서 중요한 건 스펀지. 스펀지 아니에요. 아. 자,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 용액이 들어있을 때 여기 이제 이러한 조그마한 덩어리들이 있어요. 라쿠탈레 아니거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장치들이 감겨 있습니다. 순간 생각
좀 빨간색 보고 생각하고 안 될 거 생각했어요. 뭘? 저 빨간색 있잖아요. 뭔데? 이게? 방광에 있는 담석이요. 웬 담석? 담석.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제 놓아주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장치가 있어. 여기서 이제 가열을 시켜요. 가열을 시키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어가겠지. 예. 자, 끓는 점이 낮은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기화가 먼저 될 거야. 먼저 끓어오르겠죠. 그럴 때 여기 들어있는 얘는 뭐냐면 이거를 끓임 쪽이라 그래요. 끓임 쪽이라고 하는데 끓임 쪽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 얘는 갑작스럽게 액체가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천천히 끓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끓임 쪽의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같이 끓어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고.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유리도막이 있어요. 유리도막. 이 유리도막이 있는데 이 유리도막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끓었다가 다시 냉각이 됐다 다시 또 끓어올 수 있도록 원활하게 끓는 점에 도달해서 기체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끓이는 동안에도 물의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 증발이 같이 일어날 거 아니야? 증발이 일어난 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맺혀가지고 물방울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리도막을 지나가면서 원활하게 기체가 끓는 점에 도달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냉각수가 들어가요. 냉각수가 들어가는데 냉각수는 어디서 어디로 갔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려줍니다. 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려주는 걸까? 만약에 여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냉각수 흘려줄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갑작스럽게 온도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천천히 냉각수는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온도가 좀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냉각수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냉각 장치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제 아까 기어졌던 물질이 뭐가 돼? 액화가 돼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증류 장치를 이용을 하고 이런 증류 장치는 우리가 이제 소주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증류 장치들이죠. 알겠습니까? 또한 이 여러 두 종류 이상의 혼합물을 분리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때 이제 뭘 이용하냐면 분별 증류를 이용해요. 분별 증류를 이용하는데, 자,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우리 이제 그 이런 거 있어. 원유가 이렇게 있으면 원유에서 여러 단계로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유를 이렇게 가열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분별 증류를 시키는 거. 그럼 매 제일 위쪽에는 뭐가 끓는 점 제일 낮은 게 나오겠지. 우리가 흔히 이제 LPG라고 하는 석유가스. 액화 석유가스. 그 밑에 이제 뭐 있고? 나프타. 나프타라 그래. 나프타. 가솔린. 응? 가솔린이 나타나게 되고요. 가솔린 나프타예요? 나프타, 가솔린. 그다음 뭐? 경유. 등유. 등 바뀐 것 같은데. 아니. 미안해. 등유. Sorry. 경유. 등유가 그 보일러에서 떼는 거고. 중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아스팔트까지. 아, 처음에 아스팔트 쓰죠. 아스팔트가 돌덩이가 아니라 기름 덩어리가 이것도. 이렇게 이제 분별 증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스팔트 핥으면 석유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석유 냄새가 나죠. 아스파트 깔 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뭘 이용해서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끓는 점 외에 이제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을 이용해서 끓는 점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뭐 소금물 할 때 그러면은 둘이 소금물을 얼린 다음에 깨가지고 소금을 얻었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소금물을 얼릴 때는 물만 엄이야. 소금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가지고 소금 나온 거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끓여서 빼준다. 끓여서. 됐죠? 다음 두 번째 뭘 이용해서? 두 번째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밀도 차를 이용한 분류인데 자 밀도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건 조건이 하나가 있어 조건이 있어 특히 이제 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액체끼리는 서로 뭐 해야 돼? 섞이지 않아야 돼. 섞이지 않는 물질을 써줘야 돼. 섞이면 분류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과 물은 서로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기름과 물은 서로 섞여요, 섞여요. 아니, 섞이죠. 그러니까 뭘 이용해? 이런 분별 깔때기 이런 거 이용합니다. 피펫이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폭이 이렇게 있어요. 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비커 이렇게 놔두죠. 통수. 자 그러면 물이랑 기름이 섞여 있으면 기름은 어디로 가고? 기름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물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폭을 열면 뭐가 이렇게 나오겠어? 물이 이렇게 오이겠죠.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기름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폭을 다시 잠가줘야지. 스포이드 같은 걸로 이제 간단하게 위에 있는 기름만 또 뽑아내가지고 옮겨줄 수도 있는 거. 알겠습니까? 정확하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미세하게 섞일 수 있지만 대략적인 분리는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피펫 같은 걸로 정확히 이제 좀 찍어 넣을 수 있는 거.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플라스틱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두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물을 기준으로 놓고 A 플라스틱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 위로 갈 거고 B 플라스틱은 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와 고체 물질을 분리할 때는 이 용매 같은 경우는 두 물질의 중간 밀도를 가진 그런 물질을 써줘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어디다 써? 이제 벽식 오르기나 벽식 오르기 할 때나 사근 채취할 때나 키질할 때나 이럴 때 이제 보통 쓰는 거잖아.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키가 뭔지 알죠? 예? 키. 이 열쇠 키 말고 이렇게. 우리 옛날 오줌 싸면 뒤집어 쓰고 다녔다는 그 키 있잖아. 이렇게 키질이라는 걸 해요. 됐어. 모르면 마시고. 아, 그 아프리카 쪽 아저씨들이 딱 특혜갖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키 하다가 해가지고 나이스하고 딱 주면 이제 딱 넣는 거 그게 사근 채취하는 거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흔들어주면 모래는 밀도가 작으니까 흘러가 버리고 금은 밀도가 커서 이렇게 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사근 채취하는 거 알겠나요? 그 다음 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오 드디어 다음 작업 넘어왔어.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류입니다. 쌤 방금 밀도 차이 했죠? 어 나이스 왜?
이 남자의 밀도 차이인데 아. 밀도 차이가 해버려서 밀도 차이 부피도 커가지고 이제 크로마 크로마토그래피는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이거만 하기 전에 이거 안 할 거니까. 뭘?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류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걸음이라는 게 있어요. 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걸음 종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모래와 소금이 섞여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깔디 같은 거 딱 놓고 여기다 이제 뭘 넣어줘요? 여기다 이렇게 걸음 종이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물에다 이걸 녹여줘. 물에 녹입니다. 물에 녹여주면 어떻게 될까? 모래는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네. 모래는 이제 어디 남는 거야? 그쪽으로는 안 녹아. 여기에 이제 모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이제 뭐가 빠질까? 소금물. 그렇지. 이쪽으로는 소금물이 빠지는 거야. 이제 이 소금물을 끓여주면 어떻게 되겠어? 소금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추출이라는 게 있어. 추출. 근데 분리할 때 적어도 뭔가 한계를 이뤄야 되네요. 뭘? 방금은 물을 잃었잖아요. 물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추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티백 같은 거, 티백. 그러니까 뭘 이용한가? 녹아 나오는 물질과 안 나오는 거. 그다음에 녹지 않는 물. 이러한 걸 이제 이용해 주는 게 뭐다? 걸음과 추출이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게 걸음 그리고 추출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물질의 용해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용해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재결정이에요. 재결정. 재결정은 뭐냐면 재결정 어떻게 쓰는 거냐면 불순물 함유량을 낮춰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용매 녹인 다음에 끓여. 다시 또 용매도 녹여. 또 끓여.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높은 온도의 물질에다가 높은 온도의 용매, 온도가 높아요. 높은 온도의 용매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이제 물질을 녹여. 어떤 특정 물질을 용해를 시키면 이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온도를 낮춰줘. 온도를 낮춰줘.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물질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온도 낮춰지면 용해도가 떨어지잖아. 여기 이제 물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순수한 결정. 이렇게 남게 되는 게 뭐다? 재결정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봤어? 포화 용해도 곡선이라는 거 봤었잖아. 네. 이렇게 될 때. 자, 내가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면 어떻게 돼? 이쯤 있는데 온도를 낮춰주면 낮춰주는 요만큼 뭐 됐어? 결정이 되었구나. 응? 석출됐잖아. 네. 고체 석출됐잖아. 이걸 이용한 게 재결정이다. 알겠습니까? 응? 알았냐고요? 이게 재결정. 자, 그 다음은 뭐이냐면 분별 결정이라는 게 있네. 분별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별 결정은 어떠한 거냐면 분별 결정은 어떠한 거냐? 포화 용해도 곡선 다시 한번 그려놓고 물질마다 용해도 다 같아 달라. 물질마다 용해도 다 같아 달라.
있으나 용의도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 Yes.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특정 물질들 녹여. 그래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낮추게 되면 나오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겠지. 나오는 종류가 달라지겠죠.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얘를 이 부분에서 이만큼 녹였어. 이 정도 녹였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온도를 여기까지 낮춰버리면 어느 만큼? 이만큼은 석출이 되겠지. 그치? 근데 빨강이는 이만큼을 녹였어.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온도를 낮추더라도 석출 돼야 안 돼? 돼요. 안 되지? 네. 얼만큼이야? 주황색만 이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야. 이때 석출되는 물질은 뭐고? 얼만큼 나와? 이만큼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질 수 있는 게 뭐다? 분별 결정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어. 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거냐면 용매에 녹는 용질의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용매의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어떤 종이 같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물을 이렇게 적시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지금 점이 몇 개 찍혔어? 네 개 찍혔지. 이거는 네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다. 원래 하나였는데 이걸 쪼개보니까 네 개 정도 나오더라. 크로마토그래피는 장점이 뭐냐면 단시간에 빨리 볼 수 있어요. 단시간에 빠른 결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매우 간단하죠. 단점은 없어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단점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용매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용매를 쓰냐에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의 결과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이거 어디다 써? 약물 검사,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걸 주로 활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각각의 혼합물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분류해낼 것이냐라는 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눈은 어떤 성분인지 모르죠. 그렇죠. 눈은 어떤 성분인지 모르죠. 이해되나요? 아 원래 저기 겁나 이해 안 됐었는데 내려가고 막 그런 거 하다가 갑자기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